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항의하는 일부 시위대를 미국 경찰이 무자비하게 다루자 지방 정부가 잇따라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목 조르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속속 추진하고 백악관 앞에는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는 글이 새겨진 광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시위대를 경찰차로 밀어붙이고 70대 노인을 넘어뜨려 중태에 빠뜨린 뉴욕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주지사가 직접 나서 개혁 방안을 재천명했습니다. 목 조르기를 아예 금지하고 경찰권 남용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Enough is enough. Change the law. Take the moment. Reform. Reform works for everyone's interest here. 플로이드 씨가 숨진 미네아폴리스의 시의회도 경찰의 목 조르기를 금지하는 투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앞에는 하루 만에 플로이드 씨 추모 글씨를 칠한 도로 광장이 생겼습니다. 길이 200m가 넘는 이 4차선 도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적인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이름을 아예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붙여버렸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나아가 지난밤 시위는 평화로웠고 한 명도 체포되지 않았다면서 워싱턴에 집결한 군인들을 철수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항의 시위가 격화되자 병력 4,500명을 워싱턴 DC 주변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플로이드 씨를 언급하면서 그와 모든 이를 위해 위대한 날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주지사들에게는 거리를 지배해야 한다고 거듭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